경상도시 고디탕을 끓이는데요. 고디를 삶은 이건 물이었고요. 그리고 건져서 이렇게 깐 거, 이게 깐 거예요. 제가 깐게 아니고 시골에서 이거를 이렇게 까서 직접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종이컵으로 2컵 분량이거든요. 2컵 분량이면 소고기로 치면 한근 정도 양이 되겠죠. 이거를 일단 냄비에다 넣고요. 같이 넣고, 이게 된장이거든요. 한 스푼을 자 미리 넣겠습니다. 이게 특유의 약간 비릿한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된장을 조금 넣어서 미리 끓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을 동안에 야채를 준비할게요. 이거는 단백질 한 단을 그대로 삶은 거고요. 그리고 대파 큰거두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부추 이만큼. 한 주먹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들어가는 재료는 지난번 끓였던 추어탕이랑 같아요. 방법도 같습니다. 이미 반 잘라서 삶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대로 볼에다 준비하고요. 저는 국에는 미리 간은 좀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야채는 그냥 끓이고 마지막에 간을 하는데 이렇게 비린맛이나 어떤 특유의 냄새를 없애야 하는 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된장 같은 거를 좀 쓰거든요. 자, 좀 이따 쓸게요. 자, 그러면 일단 준비해야 될 거는 대파는 조금 푹 불을 거기 때문에 좀 크게 아주 썰어주고요. 그리고 부추는 마지막에 추어탕처럼 마지막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5cm 정도 잘라서 두겠습니다. 양념을 버무려 놓는데요. 들어갈 양념으로는 경상도식 고디탕은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요. 고춧가루 두개 넣겠습니다. 국물에 된장 한 숟가락 넣었죠? 여기에도 된장이 한 숟가락 들어옵니다. 들어갑니다. 마늘은 좀 넉넉히 넣어주는데요. 자, 세 숟가락 넣어줍니다. 지은 마늘은 세 스푼입니다. 여기에도 밀가루가 한 숟가락 들어가요. 이 밀가루는 국물을 좀 진하고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자, 많이 떴죠? 한 숟가락. 자, 이렇게만 버무려주고요. 나머지 국간은 국간장이랑 그리고 참치액으로 마무리 지어줄게요. 이렇게 야채를 준비하는 동안에요. 고디 국물이 이제 끓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야채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좀 낮춰서 지금은 강한 불이거든요. 자, 끓을 동안은 강불을 해주시고요. 불을 낮춰서 한 20분 정도 푹 끓여줘야 돼요. 이 야채가, 대파하고 야채가 뭉근하게 익을 정도로 푹 끓여줘야 됩니다. 고디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먹기 좋은데요. 가을 되면은 고디에서 알이 생겨가지고 씹으면은 돌처럼 바삭바삭 씹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 봄이나 요즘은 부드러워서 먹기가 딱 좋습니다. 일단 뚜껑을 좀 덮어서 끓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끓으면은 불을 조금 낮춰줄게요. 제일 낮은 불로 낮춰줍니다. 제일 낮은 불로 바꿨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뭉근하게 파와 그리고 배추가 푹 익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고디 알이 보이시죠? 집에서 이렇게 끓여 먹으면 고디 알을 굉장히 많이 넣고 먹을 수 있잖아요. 거품이 나오면요. 이렇게 걷어주면 됩니다. 고디 깐알두 컵이 끓여 놓으면 이게 한 4리터 정도 냄비, 이게 5리터 냄비거든요. 근데 한 4리터 정도의 국 양이 나옵니다.
먹고 많을 때는 물 더 부어도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진하게 먹으려고 물을 좀 덜 잡았거든요. 뚜껑을 덮고요. 다시 한 20분 정도 불 낮은 불에서 서서히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한 20분이 지나면요. 이제 여기다가, 자, 이거 아까 썰어뒀던 고추를 넣어요. 이게 부추 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부추는 그냥 많이 안 익혀도 되거든요. 그냥 부추는 살짝 이렇게 색깔만 푸르게 나오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간은 아까 된장 두 스푼 넣었기 때문에 이미 간이 거의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간장, 국간장 있으면 국간장 넣으시고요. 아니면 국간장보다는 제 생각엔 참치액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참치액 한 스푼 넣어주고요. 저는 여기서 간을 그만하겠습니다. 제 입에는 지금 요 정도가 맞거든요. 그렇지만 싱거우시면 소금도 괜찮고 국간장도 괜찮고 어느 것이든 조금만 더 첨가하시면 됩니다. 고기탕 이렇게 끓이는 겁니다. 보니까 쉽죠? 자, 이제 불 끄고 담아보겠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자, 맛있어 보이죠? 고디는 사서 만약에 까시게 되면요. 삶아서 까는 게 힘들지. 이렇게 삶아서 까서 파는 거를 쓰시면 좀 쉽게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디탕에 고디 얹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맛있어 보이는 고디탕이지 않나요? 자, 고디탕 이렇게 끓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